오늘은 강아지가 기지개를 펴는 자세와 같은 견상 자세, 단독 자세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. 이 동작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견갑을 바닥으로 눌러줌으로써 척추나 목, 어깨 피로감을 풀어줄 수 있으며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라인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.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.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경추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분절하면서 롤다운으로 내려갑니다. 양손 손바닥이 바닥 내려놓으시고 한 손 한 손 앞으로 걸어가서 내 몸이 산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. 어깨를 더 바닥으로 내려주셔서 동작. 뒤꿈치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걸 먼저 느껴보시고 그대로 뒤꿈치를 쭉 끌어올려서 이번에는 한 발씩 동작해볼게요. 왼쪽 무릎 구부려서 한 발 뒤꿈치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고 다시 두 다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반대쪽 내려주고 이때 동작 반복해주시는데 가슴을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면서 목과 어깨 쪽에 피로감이 풀어지는 걸 느껴주시고 뒤꿈치는 더 바닥으로 눌러서 종아리 뒤쪽과 허벅지 뒤쪽이 스트레칭되는 걸 느껴보실게요. 뒤꿈치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. 다시 호흡 마시고 내쉬고 어깨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고요. 이때 손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게 복부에 약간 긴장감 갖고요. 그대로 두 다리를 쭉 끌어올려서 뒤꿈치를 떼어내주고 이번에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려 왼쪽 뒤꿈치를 더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줄게요. 다시 두 다리 위로 올라와서 반대쪽 아래쪽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게 다시 위로 업 반대 꼬리뼈 천장 위로 올려줍니다. 반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칭 되는 걸 느끼면서 반복해 주시고요. 그대로 두 발 쭉 끌어올렸다가 같이 내려주고 어깨도 바닥으로 내려주실게요.